어머야, 이건 잘하잖아. 이야, 진짜. 우와. 충남이 잘못 걸렸어요. 미안하지만 승부에는 용서 없어. 서울은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보양식재료 자라를 일품식재료로 준비했습니다. 이 자라는요, 사대부 집안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면서 자주 먹던 음식입니다. 아무리 재물, 부부 금식, 출세, 돈 그거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.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서울팀은요, 끝까지 장수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의미를 담근 장수를 기원하는 만사형통상을 준비할 겁니다. 우리 이 한시대 집에서 끝까지 장수하는 게 최고지. 자라가 그 거북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오래 살면 만년을 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거기다가 자라는 뭐 1, 2년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생명력을 유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생명력이 깁니다. 그래갖고 불로장생 그러면 1번으로 꼽는 식재료가 자라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자라는 우리가 장수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라 너는 있잖아. 오늘 우승까지 간다. 알았나? 자라탕과 장수를 기원하는 골동면을 만들 거예요. 자라 좋은 자라면 특별한 음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. 서울팀이 좀 유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딱 뒤집어 놓으면 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. 목을 쭉 내밀때 목알 닿는 거예요. 꼬리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방광이 있어요, 하얀 주머니. 그거 터지면 완전 맛을 버리거든요. 제일 먼저 방광을 제거해야 돼요.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쓴기에는 쓴맛이 나고 두 가지를 갖다 제거해주면 돼요. 그리고 이 전전번 한식대첩에 전북에서 자라 갖고 나왔었는데 잡자마자 뜨거운 물에 데쳐서 꺼내서 밀으셔야 돼요. 지금 먹을 때 까칠까칠한 겁니다.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. 큰 실수 있을 수 없습니다. 노련한 사람 고수는.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. 잡내하고 식감을 좋게 해서 벗기는 거예요. 자라에는 감칠맛이 있는 당뇨수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식초 안 가져왔어. 식초가. 식초야. 식초야. 그 노란 거 있는데 찾아. 노란 거. 식초 가루야, 식초. 식초 없네. 지금 결국 식초를 못 찾고 왔어요. 안 울어. 집어넣어. 칼로 쑤셔서 밑구멍에 박아. 면을 뽑는 분창이 보였거든요. 앞줄로 뽑으시려고 그러나 보네요. 반죽을 안 하고 다른 걸 계속하지. 도대체 뭐지? 이러면서. 반죽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명에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. 시간을 활용을 잘해야만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. 작전을 잘 짜야 돼요. 몇 번? 40번. 잘 익었어? 잘 익었어요. 저희들 육수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서울의 자라탕 육수. 자라에 잡내 없이 잘 나왔나요? 와, 이 벌써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막 붙는데요? 광고 찍는 줄 알았어. 이 감미로운 맛. 반죽은 메밀가루 전부 밀가루 했는데 익반죽을 했어요. 면은 이제 반죽하시네요. 녹말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넣으시네요. 드디어 골동면에 들어갈 면 뽑기를 시작하는 거죠. 안 돼요. 너무 빨라. 알았어. 그러면 또 풀면 되지. 반죽하다 말고 또 딴 짓 하면. 면은 1분, 2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. 쫀득한 차이가. 제가 이제 불을 켜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구나. 너무 많이 됐지? 이제 짜자. 끓는다. 그럼 53분 나오겠네. 힘 좀 써볼까, 이제? 물 담그고. 좀 있다. 아직도 면 뽑기를 안 하고 있어요?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오케이? 자, 갑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죽을 힘을 해서 다 밀었어요. 이거 아니면 우리 끝장전. 시작.
아, 메밀. 아, 잘라봐. 나 좀 밑에 한번 줘.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계속 그만. 오케이. 끝났어. 뭐 이렇습니다, 면이. 아. 이렇게 나온 면 보셨어요? 자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여기다. 와. 자. 양념을 고추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장 양념으로 비빌 거예요. 우리가 연습했을 때보다도 뭐 한 10%는 더 잘 나왔어요. 서울이 준비한 만사형통 일품 요리는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자라탕과 골동면입니다. 장수를 기원하는 예, 일단 자라를 이용해서 자라탕인데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이제 자라알입니까? 네, 자라알입니다. 진짜 정성을 다해서 잘한 것 같아요. 걱정했죠. 서울은 과연 깊고 진한 자라탕 본연의 맛과 자라의 식감을 잘 살려냈을까요? 기분 좋았어요. 다 잘 드시는구나. 자라탕 같은 경우는 뭐 비린내나 잡냄새 같은 거 전혀 없이 굉장히 담백하고 연한 푸딩같이 노골노골하게 잘 익히신 것 같습니다. 장수할 것 같은 건강한 맛인 것 같고요. 저희 어머니한테 꼭 올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맛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라탕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뭐 국물이 감미로워서 맛이 아주 조화로워요. 앞으로 10년은 더 살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예, 장수하세요. 그리고 골동면은 조금 녹말이 덜 들어갔으면 더 맛있을 뻔했는데 그 왜 쫄깃쫄깃하면서 왜 약간 좀 끈득끈득한 그 느낌. 고개 조금 아쉽긴 한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뜨끔은 했고 그건 내 상을 못 했죠.